큐브는 유튜브에는 처음 내부랑 두 분의 일상을 처음 하신 거죠? 네, 처음이죠. 와, 여기 세 사람이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아, 그래서 루미너스가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또 두 분의 스토리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고 또 궁금한 것도 많아서 네, 루미너스의 시작점은 어땠는지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뭐 싸우는지 월급은 얼마나 가져가는지 매출은 얼마인지 한번 샅샅이 지져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딱 대학 졸업하고 네. 무역을 전공했던 찰나에 워낙 또 차를 좋아하기도 했고 좀 해외 브랜드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았고 저는 그 당시에 오토피네스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 이쁘죠. 네,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뭐 지금의 루미너스가 오토피네스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뭔가 감성적인 느낌을 가진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국내가 이런 화학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막연하긴 했지만 뭐 여러 이제 도움을 좀 많이 받게 되면서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라인업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런칭 준비하는 데까지 거의 한 8개월? 네,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반지하 네. 60평짜리 반지하 무보증에 30만원짜리 와 60평인데 30만원이었어요? 네, 완전 거기는 완전 낡았거든요. 이제 누가 죽어나가도 모를 것 같은 지하에서 저희가 환풍기 틀면서 계속 연습을 했죠.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했고 솔직히 손해도 많이 받고 했지만 어떤 실수와 어떤 경험을 하셨길래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제가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를 해서 뭐 2,300, 뭐 4,500 정도 손해보는 과정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자본이 워낙 없으니까 다 자기가 찾아서 해야 돼요. 뭐 이제 일러스트도 직접 인터넷 보고 공부해서 하고 뭐 사이트 만드는 것도 다 직접 공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비용을 아끼자 아끼자 했는데 오히려 비용을 더 많이 소비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라믹 왁스가 네. 이제 부흥을 하게 되면서 이제 혼자는 많이 버거워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으로 제가 대표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믿고 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장 잘 다니고 있던 이 친구한테 네, 제안을 했죠. 같이 해볼 생각 있냐. 그래서 판단은 너가 하는 건데 함께 같이 해볼 생각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같이 네네. 하게 됐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까요? 화학 쪽이나 사실 관련 크게 없는 완전 예, 전기 일을, 기술 쪽 예, 예.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대기업에도 취업을 했었었고 사실 이 세차용품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냥 진짜 이 친구 하나 믿고 난 루미너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투자하는 거다 라는 마인드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 뭐 퇴직금 이런 거 다 모아서 이제 같이 하자 해서 우와.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거죠. 퇴직금까지 다 몰아서 그쪽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예. 와 진짜 엄청나게 되게 고마웠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진 않았는데 네. 후회였어요. 솔직히 저는 거절할 거라고도 생각해봤고 좀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크게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참 쉬운 친구구나. 쉬운 친구구나. 이제 그렇게 마음 바꾸기가 되게 좀 쉽지 않은데 그쵸. 직장도 네. 괜찮은데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니까요. 직장 스토리를 너무 잘 알아서 아 여기다가 이 친구 믿고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아, 그냥 쉽게 성실한 모습 보고서 네. 이제 예. 진짜 밤낮 없이 일했던 아. 친구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우리네 말하는 뭐 벌레들도 정말 많이 나왔고 거기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쉽게 들었던 것 같아요. 고민 없이. 와, 좀 두려움 같은 것도 없으셨어요? 그래 퇴사하고 나서 뭔가 배팅하는 거잖아요. 정말 인생 네. 배팅인데 퇴직금에 다 모아서 들어가는 건데 주변에서 사실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반대를 좀 하셨죠. 이제 왜냐하면 동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그렇죠. 되게 안 좋은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예전부터 사업을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마침 저는 혼자 하는 것보다 저도 이제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라 아, 네. 이 친구도 그렇고 안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서로 이 일 스타일을 정말 잘 알거든요. 아. 그래서 이 친구라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정말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가 지금 이틀째 같이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진짜 손발이 딱딱 맞고 진짜 확실히 선이 그어져 있고 일이 구분이 딱 쳐져 있더라고요. 네. 그거 정말 신기했어요. 성격차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잘 정해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이 친구랑 저랑 그 잘하는 영역이 명확하게 갈려요. 명확하게 갈려서 부딪힐 일도 없고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단 이 친구가 이걸 잘하니까 너가 다 해. 이건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서로 일에 대한 뭐 조언 정도만 하는 거지 막 터치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거든요. 네네. 결정도 항상 같이 하고
그래서 더 잘 맞고 루미너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아, 동업이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많이 잘 했네요. 두 분이 좀 잘 맞으셔가지고. 그러다가도 좀 싸우는 일이 있지 않나요? 그래도 동업인데 뭔가 뭐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위기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두 분에서? 감정적으로 싸운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거기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의견 다툼 정도는 이게 피해갈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 대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보통은 제가 많이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 친구 당연히 저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서로 양보하자. 동업하려면 양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양보.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하세요? 두 분에서 동업인데 그래도 동업을 하면 분류를 어떻게 하지? 이거 단순히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딱 반반으로 합니다. 네, 뭐 지분도 그렇고 수익 관련된 부분도 딱 반반으로 진행하는 게 사실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했고 뭐 투자금이나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처음에 진행할 당시에 다 정리했던 부분이고 네, 지금은 다 딱 분명하게 반반씩 하고 법인 사업체에서 그냥 월급을 측정해서 받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법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 라인업을 100개까지 만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루미너스의 라인업이 그러면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두 분이 동시에 하나, 둘, 셋? 정확하게는 갤런하고 예, 어렵다. 포함하다 갤런, 툴백, 뭐 버킷 이런 것까지 다 하면 뭐 한 70여 가지 되지 않을까. 그냥 케미컬만 봤을 때는 몇 가지나 돼요?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케미컬만 봐도 얼마만 봤을 때는 케미컬만 봤을 때도 한 50가지 정도는 될 거예요. 그죠? 국내에서 라인업이 제일 많은 거죠, 루미너스가?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네, 그죠? 와, 진짜 제품을 매년 못해도 한 6개씩은 쏟아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순수익이 계속 뭐가 남으니까 그 돈 갖다 뭐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단순하게 궁금해가지고 작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루미너스가? 토탈 한 20억 정도. 와, 뭐 저희는 아직 너무 작은 규모라. 아, 올해 목표 매출이 있습니까, 바로? 올해 저희가 매출이 한 두 배 정도 성장하고 올해 수출 누적 금액을 저희가 한 5억 정도까지 달성하는 건데 야. 제가 한 1억 2천 정도는 나갔거든요. 야. 2억 맞지? 아, 2억 1억 것까지. 2억. 네. 새로 사업하시는 분도 몇 가지가 또 있으시잖아요? 네, 뭐 수입하는 브랜드들도 조금 있고요. 그거 네네. 말고도 이제 외쪽 섬유연제나 유아용 그런 화학 제품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방세제는 아니면은 애기 내일 세제용품으로 좀 이동하는 또 계기가 있을까요, 그냥? 제가 이런 세정제들을 만들다 보니까 어차피 뭐 보존제가 들어가고 뭐 따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고 이런 원리는 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나 좀 더 고급 성분을 쓰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성분으로 만드느냐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 분야도 좀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거 세체용품만 당장 만들어보라 해도 되게 머리 아픈데 모르는 거 있으면 제 대표님한테 여쭤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생각하는 파트너십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뭘 하려고 할 때 이 친구랑 같이 상의도 되고 뭘 하든지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거 일반 세차장에 가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품들 가지고 연구실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발수도 테스트하고 뭐 슬릭도 테스트하고 하면서 이 친구 없이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긴 하거든요. 좀 힘든 일 있어도 뭐 같이 하면 할 수 있지 뭐. 네. 이렇게 하면 쉽게 생각해버린 거 아니고 또 옆에 있으니까 뭐 평상시에 든든하다 생각보다도 그냥 같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뭐 네, 이렇게 맞아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나 힘들 때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그래도 있어준다는 게 진짜 저도 이제 동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파트너십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대표님은 혹시? 사실 진짜 뭐 울고 싶은 순간도 많고 사업하다 보면 진짜 힘든 순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때마다 같이 얘기하면서 풀고 술 한 잔도 하고 뭐 그러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혼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든 일들도 이게 또 쌓이고 쌓이면 더 돈독해지고 아 맞습니다. 경험이란 게 또 그런 거 같더라고요. 또 울고 싶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울고 싶다고? 많았죠. 사업하면서 저희는 뭐 원료를 뭐 2톤, 3톤 이런 원료들을 생산해뒀다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금액적으로도 진짜 이거는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손해를 보는 금액인데 저희 아픔보다도 이제 신뢰를 잃었다는 생각이 너무 저희한테는 큰 일이었죠. 보통 환경부에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몇 가지 제품을 사서 검사를 해봐요. 이제 규제하는 물질이 들었는지 여부를 검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스위스에서 들어오는 원료가 있었는데 그 원료에서 저희한테 CMIT나 MIT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수입을 했는데 이제 들어 있었죠. 이제 섞여 있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제 그걸 모르고 제조를 하다 적발이 됐는데, 이제 그 원료로 이제 제조한 기간은 한 두 달 정도이기 때문에 물건이 분출된 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경험을 또 토대로 저희가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성장해서 이제 꼼꼼하게 공급사들도 다 확인하고 검사를 맡길 때 꼭 이제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이런 건 애로사항이긴 하겠네요. 자, 뭔가 원료사를 좀 정말 좋은 원료사를 잘 구하든지 이제 잘 믿든지 아니면 돈으로 그냥 계속 해야 되든지 하면 할수록 근데 제품의 단가는 올라갈 좀 난감하네요. 근데 되게 억울하셨겠어요, 좀. 지금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그 원료들을 사용해서 만든 최종 제품을 항상 여러 번 체크하고 네네. 출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죠. 이제 가능성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거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루미너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제품이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네네. 두 번째로 이제 안정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챙길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제조업이 뭔가 잘못이 조금만이라도 나아갔는데 뭔가 카페 활동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선동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일을 막 불려내고 커지게 만들고 막 그런 거 때문에도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카페를 혹시나 예. 정말 많이 이렇게 보고 모니터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 친구가 많이 보지만 그래서 이제 댓글도 많이 달고 네네. 사과의 말씀도 드리는 거죠. 본명으로 그냥 활동하시네요. 루미너스 대표. 네, 루미너스 코리아. 좀 안타까운 게 아직 저희 제품 써보지 않으시고 그냥 국내 제품이니까 뭐 막 그렇겠지 뭐 난 루미너스 거 안 써 막 이렇게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이나 맞아요.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제품까지 싸다고 다 이제 막 이제 안 좋게 얘기하시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좀 안타까워요. 저희 잘못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이제 좀 너그럽게 기회를 좀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유튜브의 댓글들도 마찬가지고 뭐 카페의 댓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글들이 사람을 못 크게 만듭니다, 진짜로. 또 자존심이나 자신감도 좀 잃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주눅 들고 뭐 카티마도 욕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계속 먹고 있고 계속 보다 보면은 그 말들 때문에 괜히 이제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경우도 좀 있고 더 집착이나 뭐 애착을 더 갖게 만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그때 그 과정까지 스트레스가 속을 다 버리게 만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욕들과 막 해하려면 니들이 뭐 유튜브나 하죠 저래 막 이런 말들도 그렇고 이제 또 카티가 열심히 진짜 뭐 물론 제 마음도 대표님들 마음도 같겠지만 뭐 하나를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만드실 거고 그러면 누구보다 더 남다르게 엄청 열심히 만드실 텐데 그게 이제 그냥 한 소리 이래 되니까 네. 욕을 안 먹으려면 이거 빼야 되고 욕을 안 먹으려면 뭐가 좋아야 되고 욕을 안 먹으려면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될 거 다 날아가더라고요. 두 분만큼 제가 제조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이제 막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런 말들이 사람을 많이 지치게 하고 좀 멈추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응원해주세요.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진짜 많이 컸잖아요. 루미너스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저희 새알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도 진짜 요즘에 세차장에 버킷 들고 다니는 진짜 많아요. 많이 변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 문화도 말들이나 소통에 대한 그 뭐랄까요 좀 레벨이라 그럴까요? 그건 또 한층 더 이제 좀 더 성숙하게 올라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반대로 이 좋은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많이 힘이 되거든요. 저희한테는 그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누가 뭐 블로그를 쓰거나 이런 네네. 것들이 있으면 그거가 너무 좋은지 저한테 막 캡처를 막 보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거 보고 너무 이렇게 뿌듯한 거예요. 이게 제품 하나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네. 정말 오래 걸려요. 이게 인증 맡기기 위한 그 연구 개발도 정말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있고 안정성도 봐야 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다른 제품도 좋아야 되고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해서 정말 애지중지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막 안 좋은 댓글이 달리면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댓글 달리면 진짜 밥 안 먹고 일합니다. 밥 먹을 시간이 있으면 더 열심히 뛰어야지 뭐. 맞아요. 진짜 좋은 댓글은 또 진짜 춤추게 만들고. 네, 맞아요. 진짜. 네, 근데 많이 응원해주세요. 또. 앞으로 2022년하고 앞으로의 루미너스의 좀 이 세차 시장에서 바라는 목표가 있을까요? 미래적인 목표가? 앞으로 세차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 어떤 제품들이 필요할지, 뭐 흔히 말해 전기차로 바뀌는 이제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내연기관에서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발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가 조금은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디테일링 시장이. 올 여름에만 신제품을 한 6개 정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국내에 없는 제품도 많고 만들어보고 싶은 제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알린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저희가 이제 루미너스를 통해서 뭐 해외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외 박람회도 나가고 노력도 많이 해서 대한민국과 뭐 루미너스를 같이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올해는 마케팅이 굉장히 힘쓰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놓고 저한테 그러세요. 저희 마케팅 못해요. 이랬더라고요. 진짜 만날 때마다 진짜 못해요. 막 관심이 없어요. 이러시고. 근데 광고하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마 사장님. 혼자 엄청 열심히 뛰어서 브랜드 진짜 많이 살려놓으셨잖아요. 네, 지금 진짜 이 마 사장님 얼굴 보러내야 돼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올해 목표 있을까요? 물론 비슷하고 같겠지만 회사의 목표는. 이 대표가 이제 약간 이상 감성적인 면을 했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대답을 드리면 매출액을 먼저 저희는 이제 이번 연도에는 40억 이상 하도록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액도 이제 5억 잡고 이제 같이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이번 22년도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께 진짜 그 제가 그냥 뭐 이제 잘 되시라고 이제 막 기도하고 하겠지만은, 두 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이제 수출업체를 한번 갔다가 10억 불 달성 명패를 본 적 있어요. 그게 명패라고 상을 주더라고요. 나라에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사무실에 딱 하나 멋있게 딱 올해 안에 딱 가지고 오시는 거 보면은 진짜 너무 멋지실 것 같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루미너스 앞으로도 성장 많이 하고 더 좋은 브랜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제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저희도 그거에 힘입어서 더욱더 클 수 있는 루미너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하시느라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은 새알람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앞으로 또 더욱더 이제 또 발전하고 더 소비자분들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루미너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새알람하고 루미너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중에 새알람이랑 루미너스 X 해가지고 뭐 제품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희 새알람도 마찬가지로 그 1편 더클래스 편이었고 지금은 이제 루미너스가 나왔지만은, 대표님들의 진짜 일상생활이나 대표님들의 진짜 하는 업무들이나 이게 저희 카메라에 담겼지만, 혹시나 이 시장을 궁금해하거나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보실 거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는데, 아는 것도 이게 정확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그냥 다지시면서 두 분이 뭐 싸우시는 것도 참 재밌었지만은, 그냥 그 노하우들이나 혹은 뭐 원료들 설명도 정말 잘해주셨고, 공장 소개도 잘해주셨고, 뭔가 이 시장에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가장 적절한 분을 찾아가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촬영 도와주셨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모르시죠? 어제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